자, 박정식 대표님은 확장되는 양자 컴퓨터의 세계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그 전에 또 저희가 잠시 있었던 테마 떠올려 보시면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도 시장에서 한번 또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약간 관심권 밖으로 멀어졌는데 과연 이 양자 컴의 또 다른 상승 모멘텀들이 있는 것인지 뭘 살펴봐야 할지 박정식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이 양자 컴퓨터 이슈가 살짝 나왔죠. 네. 일단 이 캐나다의 자나두라는 이 회사에서 이 최고 경영자가 이 서울시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해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오전에 좀 살짝 움직였다가 이 시장 놀림과 함께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이슈를 좀 틈타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최고 경영자가 방문을 해서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의 공동 개발 미팅에 이 삼성, LG, 현대차 연구원들이 참여를 했고 이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증권사에서 또 재미난 이슈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5G 투자가 막바지로 올해 내년까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2028년 정도가 된다면 6G 상용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그 전에 이 통신 장비주들이 한 번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 이슈를 틈타서 이제 보안, 이 양자 보안 관련주들을, 이 통신 장비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투자 포인트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러면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봐야 됩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로라는 종목이죠. 우리로요? 일단 양자 관련해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이번에 좀 눌렸을 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이 광 분배기 전문 업체입니다. 이 초고속 광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이 광 분배기와 광 관련 부품 제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광 소재 와이퍼를 일단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G뿐만 아니라 6G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부각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단일 광자 검출기까지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놓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후 양자 컴퓨터 관련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 대략 한 8% 정도 전일 종가 대비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접근하기보다는 한 며칠 정도 지켜보시다가 한 1,600, 1,700원 정도짜리까지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추후 2,500원 이상 시세 차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로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가 부각이 됐을 때 우리로의 이 종목의 시세가 꽤나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그런 반응을 보였다가 일단은 좀 윗골이 달면서 상승을 많이 반납하기는 했습니다. 조금 더 추이 지켜보면서 저희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로 받고 그 다음으로 한 종목 더 알려주시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선 광전송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원천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성장이 가능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통신 장비 중에 유일하게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가치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 차세대 보안 기술 이 양자 암호나 이 양자 내성 암호 이런 장비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솔루션까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용화를 이제 올해부터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통신으로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눌리고 있지만 이 종목은 오늘 종가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6,500원 정도 자리에서부터
6,00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가신다면 현재 이 시장의 약세와 상관없이 충분히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갈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만 원 이상 시세 차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5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위버까지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6,500원,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6,5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확장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 요것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팀장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이 떠오르셨나요?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이 떠올랐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암호라든지 정보 보호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좀 나오게 되면은 암호 해독이라든지 암호화 쪽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안 쪽에서도 중요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보안주 쪽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양자암호 전담 연구 조직을 신설을 했고 양자암호 관련했을 때 인증 기술을 보유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 관련했을 때 관련주로 엮이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말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와닿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뭐 성장성으로 봤을 때 뭐 정부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용화가 되기까지 좀 더 기업의 체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실적이 나오는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 전 산업 부분에서 매출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점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로 봤을 때 뭐 30% 넘게 당기순이익은 70% 넘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매출적인 면에서도 좀 뒷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라는 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살짝 조금 더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